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제가 우마리아라서 이번에는 우쪽에 앉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마리아 선생님이 여기 앉으라고 해서 저는 앉았습니다. 네, 모든 것은 제 마음대로.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 네. 이제 MBTI에서 좀 네.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계열을 MBTI를 16가지로 과연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밀도 있는 네.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봤거든요. 댓글. 댓글 보니까 재밌다도 너무 좋고 감사한데 문제는 네. 서로 싸워요. 아 맞아 애들끼리. 맞아. 제가 아무래도 그냥 중재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네. MBTI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 MBTI 같은 경우는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네. 기질이란 말 아시죠? 네. 기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맞아요. 심리학자들이 100%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기질은 안 바뀌어요. 이건 저 원래 기질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딱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MBTI 검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대표적인 이유 1번은요. 네. 할 때마다 바뀐다거든요. 네. 근데 기질, 자 그러면 MBTI 검사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기질 검사예요? 성격 유형 검사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잘 봐요. 기질에 네. 더하기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적 관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바로 성격이라는 건데 그래서 MBTI는 할 때마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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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 남편이 바뀌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I였는데 E로 갔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지 절대적으로 한쪽이 맞다, 한쪽이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MBTI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잘못 사용하시는 게 너 MBTI 뭐야? ENFP 아 그래서 성격이 지랄 맞았구나 막 이런 얘기해요. 진짜요?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봐요. 네. 전 세계가 이제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네. 지랄 맞아 너무 충격이야 씨. MBTI 유형 16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16가지만으로 사람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80억 인구를 남과 여로 나누죠. 네. 그럼 뭐냐면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 나누고 한국 사람 나누고 영어 사람 나누는 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바로 MBTI도 네. ENFP, ESFP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중요한 것은요 E하고 I가 왜 나뉘어지고 S하고 NTF, JP 이게 왜 나뉘어지는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 흥미로운데요 선생님? 오케이. 네. 자 갑자기 완전 흥미로운데 영혼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 선생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E는 네. 뜻이 뭐예요? E는 굉장히 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거. 사교적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외향을 사교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I는 사교적이지 않나요? 그냥 숙기가 수줍음이 많은? 그럼 I는 무조건 수줍음이 많을까요? 모르겠어. 좀 애매해. 이게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그러면 I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뭐냐면 I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하고 I가 왜 나뉘어졌냐면요. 네. 에너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E 같은 에너지. 경우는 엑스트라 버전이라 부르고 네. I는 인트로 버전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I 같은 네. 경우는요. 네. 내적으로 내가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네. 집에 가면 방문 닫고 혼자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멍 때린다 그러죠. 사색하면서 네. 내가 지금 현재 내 스스로 지금 자가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외향적인 부모님이 네. 그 내향적인 아이를 봤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딸, 아들, 너 혹시 친구 없어? 맨날 집에서 뭐해? 막 이런 얘기예요. 집 밖을 잘 안 나가니까.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상담 오실 때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자신만의 성향으로 아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외향적인 애들은요. 네. 에너지를 밖에서 얻어요. 네.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 보면 아 힘들다 힘들다 혼자 있고 싶어 하기보다는요 갑자기 전화할 대상을 찾아요. 맞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 힘들어 하다가 한 30분 지나면 아 그래 있어 있겠는데 있잖아 아 걔 너무 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에너지 넘치죠.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받아주면서 이것이 에너지 원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준점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ESFP, ENFP 이 자체만 우리가 하나의 그런 흑백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적이다 아니다 보다는 진짜 에너지의 원천으로 생각을 해라. 네네. 이런 것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심리학자들이 그 카와이라는 하와이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열악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네. 열악한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에서도 뭐 맹모삼천지교 같은 경우는 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니 네. 라고 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하지만 833명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30년간이라는 심리학에서 추적 조사 많이 하거든요. 네. 계속 성장하는 배경을 보니까 네. 그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약 2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3분의 2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네. 어떤 할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마약이나 아니면 뭐 폭행이나 이런 등등의 사건에 휘말린 친구들 많은데 3분의 1에 해당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첫 번째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것은요. 1번이 뭐냐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환경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다예요. 긍정적 기질이 강한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것에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트라우마 상태가 많을까요? 아, 트라우마 같은 환경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겠죠? 많잖아요. 뭐, 옆에 친구가 뭐, 좀 다이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 네. 네. 근데, 그러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라우마 그 환경에 노출됐던 아이들이 네. 실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선생님 과거에 제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네가 네 생각에 그 과거를 잡고 있는 거지 절대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든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 부모님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캐스트 부모님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맞죠. 세 번째가 들으세요 부모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성공했던 그 집단 아이들이 네. 공통적 100% 공통적인 딱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하나가 뭐였을 것 같아요? 나 충격 받았어요. 공통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 환경 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됐다. 아니요? 비슷해요. 그러면 부모님과 뭐 하루에 네. 한 끼 식사를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 네. 얘기해 주세요. 자, 갑니다. 네. 그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 30년 인생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항상 사랑해주고 그들을 항상 보살펴줬던 한 사람만 네. 누군가 있었더라면 이것이 거울 효과라고 해서 상대방을 보고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노출이 열악한 환경이 노출되더라도 이 한 사람의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모가 되면 정말 감사한데 부모가 아니라도 친구라도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누군가 한 명이 있었더라면 정말 잘 자랐던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주는 한 사람 아니면 멘토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그거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언제든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정도의 사람만 있더라도 그 아이는 성장할 때 정말 괜찮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도 들어주시면 좋겠네. 친구들이 너무 맞아요. 힘들다 그러면 심하게 찡찡거리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다 들어주지 말고. 자, 제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MBTI 세 번째 T에 해당하는 친구들 잔소리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T 설명 들을 텐데 T가 좀 제 조교들이 T가 겁나 많아. T 중에, 맨날 잔소리를 해. T 중에 잘 봐요. T가 있잖아요.
누구랑 붙냐면 외향적인 E. 네. T가 붙으면 E 형이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네. 말하기 좋아하는 T가 E. E가 T가 붙으면 네. 이때부터 잔소리가 심해요. E, 그래? T. 네. 조교들 중에 찾고 있어. 그리고 단어가 좀 세다 보니까 네. 상대방의 상처 받거든요. 너 어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 T가 하는 말이 왜? 다 너를 위해서야. 오 마이 갓! 들어야 돼. 막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 감정을 다, 감정이 지금 다쳤는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감정을 먼저 치유하고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옳은 소리부터 한다면 감정은 저항을 해요. 갑자기 티. 티 나중에 할 때 기대하십시오. 연락? 저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요? 네. 티. 저는 T에 대해서 겪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정말 많아. 잠깐 이제 맛보기를 한다면 우리 아빠가 T인 것 같은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다고 막 붙잡고 막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길 가다 우리 아빠를 만났어. 우리 아빠한테 마리아가 너무 힘들대 아버님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빠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러 생각났어. 뭐? 나 약한 새끼! 그러고 갔어. 아, 갑자기 마음 아파. 마음 아픈? 아, 네. 마음 아파. 네, 아무튼 뭐 그랬다. 나 진짜 충격받았어.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네, 자. 뭐 그랬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좀 짧게 가야 되니까 네. 선생님, 우리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EI 말고 다른 네. SN이나 TF나 네. 뭐 JP나 이렇게 봤을 때 또 네. 여기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나누지 말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 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유 많죠. 일단은 EI, SN, TF, JP인데 네. S하고 N은요 네. 인식 구조예요. 네. 인식 구조인데 인간 SN 인식 구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력 기관 자체가 우리가 네. 오감이잖아요. 네. 뭐 시각, 청각, 촉각 등등 있을 텐데 그러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 반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로. 아, 누 S가? 네. S가? 네. 그러다 보니까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이 N들은 Initiation이라고 해서 육감이거든요. 네. 오감 더하기 자기의 생각을 놓다 보니 네네. 그것이 바로 N이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특히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 바라보는 네. 기준이 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문화 그 국어에서 문학 작품을 보시면요. 영희와 철수가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네. S는 그냥 보고 하지만 N은 저번에 얘기했죠? 둘이 손잡고 어디 갔을까? 라는 생각까지 파생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니 좀 생각이 근데 여기서 N에 해당하는 친구가 또 더하기 감정인 F가 같이 있잖아요. 네. 여기 NF가 있는데 더하기 네. 조금 부정적인 인식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보면 네. 불안, 정신적인 불안 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불안이라는 조금 테두리가 강해요.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여기저기 붙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불안은 또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람이란 자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일관성이 없는 계속 그것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런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네. A or B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고요. 네, 네.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좀 바뀌는 거 이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네. 절대 이제부터는 댓글에서 싸우지 마시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네, 우리 약속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 우리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거? 그럼 일단 여기가 끊고. 끊고? 끊고. 그 다음은 저희 성향 오늘 뭐죠? 우리 오늘은요? 네. MFP, INFP, ESFJ 등등등.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쌤 지성.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일단은 여기 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 그럼 뭐부터 할까요? ENFP? 네, ENFP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차시 예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패턴 이거 너무 애들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갈까요? 이 다음부터 갈까요? 여기까지 하고 끊고 이거 바로 다음에 네. 그 공부하는 방법 외에 E와 I와 T가 만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있죠. 대인관계?
아,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문제를 때. 푼다. 또는 아, 그런 거? 참지 말고 묻는다. 이거. 알았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럼 마지막 인사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빠이.